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제가 치는 연민씨비용으로 치는 약과 영양제를 오늘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각자 각 농가분들께서도 전문 농가분들께서도 선호하는 약이 있고 또 제가 선호하는 약이 있습니다. 또 텃밭 가꾸시는 분들도 우리 농가들이 어떤 약을 치는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. 네. 자, 지금 처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제가 치는 거, 상표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. 기간은, 잔류 기간은 이틀, 3일 그 이상은 치지 않습니다. 잔류 기간이라는 것은, 말 그대로 농약이 오이나 호박에 있을 때 3일 이상 가지 않습니다. 그약 효과가. 그래서 약이 비싸죠. 그래서 이 약을 지금 200 여기 200리터입니다. 200리터에 대한 걸 치겠습니다. 이것은 20리터에 5g이 들어 써 있습니다. 4g. 그러니까 4, 5, 20. 다섯 숟가락. 이게 이제 19g 숟가락이에요. 우리 정확히 계측을 해서 하고 이 약은 진딧물 양하고 총체 일반 진딧물 특히 진딧물약이에요. 진딧물하고 나방, 총체, 종합 살충제고, 그 다음에 살균제. 우리가 흔히 아는 녹균병은 제가 쓰는 거 이게 두 가지를 쓰는데 오늘은 이걸 가져왔어요. 녹균병 200g. 19g이요. 뒤에 보면 사용량이 나와 있어요. 오이, 녹균병 19g. 수확 3일 전까지 써 있죠. 19g입니다. 그래서 얘를 정량. 이제 우리는 어머니도 보시면은 손맛이라고 있잖아요. 우리는 이제 200g이니까 반을 우리는 이제 대충 잡으면 이제 100g이 나와요. 그래서 일일이 막 이걸 10번 하질 않고 이런 봉다리 같은 경우는 감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비토산 골드, 붕소용, 붕소. 붕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,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. 붕소는 속을 꽉 차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. 배추, 그 과체류, 붕소를 치지 않으면은 약해요. 꼭 붕소를 치셔야 합니다. 약 20g. 그래서 또, 뚝 치면 뚝 떨어집니다. 자, 그러고 또, 대유 미리근. 미리근이라는 것은 발근제 개념이에요. 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, 장점이 써 있어요. 생리적 낙과, 낙과 방지, 기형과 방소, 그런 것이 써 있지만, 모든 것이 앞전 영상처럼 뿌리가 정상이 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, 이것은 연민시비아는, 발근제입니다. 자, 발근제의 중요성. 여러분들 뿌리가 다 컸는데 왜 발근제가 그게 늦냐? 전문 농가인데 농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뿌리가 다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컸는데 발근제를 왜 주냐? 그 발근제의 중요성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발근제 진짜 중요합니다. 그리고 흰가루 약. 흰가루약을 안 가져왔습니다. 제가 마지막까지 설명을 드리고 흰가루약을 다시 편집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. 제가 몇 분이 저한테 전화도 오시고 문의 오시고 하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린 게 흰가루약을 뭘 치냐? 흰가루약 전용약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프루지오를 쳐야 된다고 제가 물건도 보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사진까지 찍어드린 것이 있습니다. 꼭이 성분이 들어가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. 그 흰가루약 자체만 쳐가지고는 내성도 생기고 또 제주도에서는 칠 때마다 약을 계속 돌려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주 심하지 않으면 돌려치지 않습니다. 이 약하고 싼 9,000원짜리 약하고 같이 칩니다. 대신
꼭 이 프루지우를 이 상호를 떠나서 이 약을 쳐서 예, 그 효과도 극대화하죠. 또 얘는 일반 엽채류에도 튀는 그런 그 영양제입니다. 영양제면서 칼슘도 들어있고 예, 고토 함유 비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, 색깔 나고 짱짱하게 하는 그런 예, 그런 용도로 나온 그 영양제인데 얘를 꼭 같이 칩니다. 그래야 흰가루에 특효약이 있어요. 특효약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칼슘제가 따로 들어가죠. 예. 또 칼슘제도 선호하시는 그 예, 농가들마다 선호하시는 농가들마다 있죠. 그래서 칼슘제가 예, 들어갑니다. 자, 흰가루약을 가져왔어요. 예, 놓고 와가지고 얼른 사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흰가루하고 푸르지하고 꼭 섞어 칩니다. 네, 그래야 효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대할 수가 있어요. 네, 흰가루하고 치고 깔끔히 헹궈서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농가에서 알아서 또 추가로 70 백 또 추가로 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약을 친 게 몇 가지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스러운 그 농약은 두 가지밖에 안 돼요. 여기 살균제, 그죠? 그리고 살충제, 진딧물약, 뭐 녹균병, 살균제. 그 약성 있는 거, 독성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 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가지는 다 영양제예요. 영양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. 여기에도 또 생육 상태에 따라서 또 추가되는 비료나 영양제가 있어요. 우리가 관주라는 질소 인상 가리 15, 5, 뭐 3, 4 그런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 정량을 녹여서 연민 시비를 합니다. 그럴 때도 있어요. 또 비가 며칠씩 계속 올 때 과일이 크지도 않습니다. 그럴 때는 요소를 적당한 양을 요소를 약간의 적당량을 녹여서 연민시비를 하면은 그 과실이 크지가 않는 것을 그 요소로 인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텃밭 가꾸시는 분들도 이런 고토나 붕소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칼슘도 사용하시고 또 농가에서 이 옆에 약을 줄 때 독하게 안 주고 영양제 위주로 준다는 것을 또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또 다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역시 초보 티가 나죠. 약이 나온 다음에 가야 되는데 악셀을 눌러놓고 바로 가고 있어요. 여기 내부로는 지금 약이 안 묻었습니다. 이렇게 안개처럼 싹 뿌리고 예, 제가 몇 번 앞전 엊그제 영상에도 보여드렸어요. 입에 싹 묻어서 이렇게 예, 싹 묻어서 뚝뚝 떨어져야 돼요. 이게 그래야 예,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합니다. 얘들이 입이 괜히 큰 게 아니에요. 오이, 호박, 예, 가지 입이 괜히 큰 게 아니에요. 입이 큰 것은 입에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섭취하려고 입이 크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약을 쳐도 과일에는 별로 묻지도 않아요. 그래서 그 엽채류, 엽채류나 과채류는 입이 큰 식물은 꼭 약도 흠뻑 주셔야 된다는 거, 예,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